케첩, 야 정말 저 그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어머니의 최고 레시피는 자식의 그 입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나중에 김기리 씨, 저 재수 씨랑 한번 보면 제가 진짜 밥 사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항상 그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 자세 자체가 인터뷰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어머님들은. 아, 네가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그러시는데 네. 이렇게 솜씨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사실 어떤 레스토랑에 가도 성에 안 찼겠구나 싶습니다. 네. 근데 늘 아들한테 해가 될까 봐 자랑을 못 하셨었나 봐요. 네. 그런데 요즘 김기리 씨 대세남이거든요. 자랑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아들, 딸들 다 부모님의 자랑이죠. 그런가 하면 생생정보통의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시켜만 주세요. 윤성호 씨입니다. 네. 저 오늘은 저 멀리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아주 구수한 일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24시간 5분 대기조 생생정보통 공식 일꾼이 출동합니다. 시켜만 주세요.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서울에서부터 꼬박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그 시기 전라남도 강진이랑게요.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 찾으셨죠? 저 윤성호. 저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아, 슬슬 피하시는데요. 주세요. 이게 뭔 일인가 이러건데요. 아니, 계세요. 할머니, 혹시 저 윤성호 찾으셨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아, 왜 또 없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하이에나처럼 이를 찾아 헤맨 윤성호 씨. 그때 그의 눈을 확 쏘는 것은 바로 수백 개 항아리인데요. 들었을까요? 과연 그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새빨간 고추장부터 수한 된장 여기에 간장까지 장이란 장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귀한 거네요. 뭐네? 허리한 줄 알고 장떡을 함부로 여는 게 아니야. 그럼요. 아니 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아 그냥 문지 열어보려고 아무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몰랐어요. 누워서 번듯한 사람이네. 저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네. 아 여기 지금 저 일하러 왔어요. 뭐 시켜만 주면은 제가 다 이렇게 시키는 일 다 하거든요. 예. 네. 네, 일하러 왔어요. 오늘 나 따라서 일해야 돼. 예. 네, 아 그래요? 아, 시켜만 주세요. 낮기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리겠어요. 시켜만 주세요. 오늘 어떤 일이에요? 오늘도 역시 의욕 충만, 패기가 넘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아, 어르신들께 얼굴 도장도 쾅 찍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차례. 돌리고 돌리고 바로 볏짚으로 메주를 묶는 일인데요. 아유, 이 모자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이 모자를 써야 돼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네, 그래도 아 이거 쓰고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저 눈썹 쪽 안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하면 아 위생모자? 네. 깔끔한 남자 윤성호. 이번엔 메주 묶기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연어물 이렇게. 아, 연어물. 이렇게. 연어물 다 엮고. 네, 이렇게 해갖고. 네. 또 연어물 이렇게 또. 아, 연어물 또. 지금 말하는 거에 뭐, 연어물하고 이렇게 해갖고 웃긴 안 나와. 연어물 이렇게 해갖고, 연어물 또 연어물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이놈을. 또 이놈을, 또 이놈을. 또 이놈을 이렇게. 이 가닥을. 이 가닥을. 아따 설명 참 거시기하다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새끼를 꼬아보는데요. 세워라 메워라 이건 느려도 너무 느려. 반면 빠른 손놀림으로 볏짚을 엮는 어르신들 손 몇 번 쓱쓱 비볐을 뿐인데 뚝딱 완성됩니다. 하루에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1500 정도 싸요. 그리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고요. 어머니 손가락이 휘어졌어요.
매도하다 매도로 30년을 했죠. 30년을. 30년 더 했대? 30년.